보고 싶다. 고생했습니다. 내일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또 4년 만에 팬분들을 만나는 거라 항상 애틋했고 뭉클했어요. 감사함을 어떻게든 제가 채워드릴 수 있게 내일 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무튼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See you again.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애석한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하요 고자이마스. 여러분 드디어 즐거운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야, 이날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정말 학수고대하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팬 여러분들 뵈러 무려 4년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또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너무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스플렌더 팬분들이랑 13년, 일본 팬분들이랑 거의 18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곳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오랜만에 이곳에 오니까 참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이 행복감을 마지막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 만나요. 감바리마스. 이제는 뭐 부담감보다는 오늘 어떻게 놀까 그런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실 거고, 오늘 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무대에서 정말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좀 체력은 조금 마지막에 달렸는데, 그게 왜냐하면 제가 너무 지나서 너무 오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되는데 너무 텐션이 올라가니까. 혹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고 너무 같이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었고, 하는 중간에 진짜 막 감정도 올라오고, 진짜 신기한 경험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뭉클했고 아련하고 애틋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만큼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츠데모 아이스테마스.